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일단 주요국들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 FOMC를 통해서 이번 26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27일 날 새벽이 되겠죠. 일단 뭐 금리 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0.25% 포인트 인상 전망은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힌트를 줄지 거기에 대해 일단은 주목이 좀 많이 더 있고 앞으로 향후 한 차례 정도 더 한 이후에 일단 동결 내지 내년부터 일단은 인하로 돌아설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ECB가 27일 날 그리고 BOJ가 28일 날 일단은 금융 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ECB도 일단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BOJ는 일단은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 굵직한 나라들의 그 통화 정책 회의가 증시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물가 지표들이 안정세를 좀 찾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충격이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이슈 이후에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하나 더 보게 된다 그러면 주요 기업들의 일단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와 한국의 이제 국내 이제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들의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이런 대기업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보합권이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SK 하이닉스와 일단 좋지 않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주들은 약간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현대차 그룹주들 자동차들은 여전히 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이제 마감하면서 수급적인 상태를 살펴봤을 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들을 체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바이오 그룹들 이제 유한양행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수급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수급 변동에 좀 유의하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외국인들과 기관의 이제 수급 변화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기관과 같이 오랜만에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1위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등 매수 등이 좀 유입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에 앞서서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업체들이 올해 좀 급등했던 측면들도 있었고 8월 액티브 바이오 ETF가 상승합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가 투자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면서 초과 수익을 얻는 액티브 형태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좀 매세가 일단은 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초점을 맞춰서 국내 바이오 대표 업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까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4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서 24만 리터 생산 규모로 일단은 내년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주가가 일단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시점 75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고 지난 주말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일단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업인 CMO에 있어서 수주 누적이 약 2조 3천억 원 정도에 달
말할 정도로 향후 매출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잠재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치매 신약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산 업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업종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임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봤을 때 지난주 전체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 맞춰서 일단 바이오주 종목이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이제 서서히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